스타일입니다. 오늘은 무료 인트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판조이드 치셔도 되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크리에이션 판조이드 크리에이션 아 발음이 안 되네요. 영어 발음이 크리에이션 판조이드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판조이드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판조이드 딱 들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딱 들어가면 이게 첫 화면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이게 뭔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실 겁니다. 맨 밑에 보면 More Creation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또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트렌딩 trending trending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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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탑을 눌러 보겠습니다. 요거 딱 봐서 마음에 드는 게 찾기가 참 힘드네요. 어떤 걸 해야죠? 2D? 요걸 해볼까요? 2D 딱 Open in Clip Maker Open in Clip Maker. 눌러 들어가시고요. 이거 동작을 어떻게 시키지? 그냥 당황하실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딱 보면 여기 재생판입니다. 요게 재생이에요. 누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요거 쪽 있죠? 눈을 딱 누르면 평면으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생을 딱 누르시면 다시 한번 잘 시작하죠. 다른 걸 해볼까요? 여기 마음대로만 탑네킹 말고 최신 거. 최신 애들이 뭘 쓰고 있나 요즘 최신 사람들이 뭘 쓰고 있나 요런 걸 쓰고 있나 최신 거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픈 딱 들어와서 다시 요 눈을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재생을 딱 누르시면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트렌딩 요거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오픈 딱 봐서 다시 눈을 누르시고요. 재생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쭉 나옵니다. 쭉.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브젝트
오브젝트 딱 누르시면 이게 오브젝트가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텍스트. 다른 건다뭐 다른 거 아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 수정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다면 텍스트. 이 텍스트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수정하면 이 글자가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인트로 쓰는 게맨 마지막에 앞에는 잘안 쓰거든요. 맨 마지막 부분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해서 영어로 구독, 한글로 구독 치면 서브크립션이라고 나오죠. 이걸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여기서 텍스트를 지우고 여기다 붙여넣기. 딱 생겼죠? 앞에 하나 또 남았습니다. 이게 두개다 수정하셔야 돼요. 두개 다. 텍스트라는 것도 다 수정하셔야 돼요. 딱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딱. 서브크립션 딱 해서, 딱 수정했죠? 이제 동작 하나 이제 볼까요? 눈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재생 버튼. 여기가 영어 뜨죠? 서브크립션이라고 딱. 시키고요. 바로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요 쭉 나옵니다. 요 같은 모드 이게 지금 퀄리티 같은 거거든요. 이최저이 영상 대부분 두 번째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상 퀄리티 관련된 거거든요. 두 번째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영상 포맷 대부분 MKV 쓰니까 이거 쓰시고요. 스타트 다운 누르시면 인코딩이 상당히 깁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다운로드 your video 이거 누르셔야 돼요.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운 누르시면 이렇게 땡큐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운이 딱 시작합니다. 다 다운됐습니다. 여기 폴더를 이제 열기 폴더를 열어서 딱 들어왔죠? 눌러보겠습니다. 영상 딱 올라오죠?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글을 지원하냐 안 하냐 그러면 한글을 어떻게 써야 하냐 딱 들어가서요 다시 들어가서 이것도 한글을 쓰고 싶으면 다시 오브젝트 들어가셔서요 이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텍스트 딱 누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글을 써볼게요. 텍스트 지우고 여기다가 구독이라고 썼습니다. 구독. 아이고. 구독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것도 구독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다시 해서 이렇게 보면 깨졌죠. 물음표가 나오죠. 인식을 못합니다. 한글을요. 이렇게 하면 한글을 인식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한글을 인식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커스텀, 이 커스텀입니다. 프론트. 이게 커스텀화 돼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고 다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해서 막 다른 거 같은 게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고 저렇게 막돼 있을 때도 무조건 이렇게 와서 이 커스텀을 찾으셔갖고 프론트에서 커스텀 딱 찾습니다. 그럼 여기 셀렉트라고 나옵니다. 셀렉트 누르시고요. 이거 이제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폰트입니다. 폰트. 저 같은 경우는 폰트를 지금 이게 다운로드 받아놓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저 무료 폰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받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폰트에서 누르시고
나오신 다음에 보시면 구독이라 나오죠? 써 있죠? 하나 고쳤죠? 요 밑에 거, 위에 거 다시 고쳐야죠. 들어가서 다, 두개다 고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섯, 5번 열기. 그럼 구독 두개다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한글을 변형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글을 어떻게 하냐면, 한글 쓸때 글씨가 깨지면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텍스트 누르셔서 한글 쓰시고 폰트를 무조건 커스텀으로 하셔야 합니다. 커스텀 하신 다음에 이 셀렉트를 눌러서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경로 찾으셔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꼭 이거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폰트가 아니고 아무 코어라.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폰트를 아무거나 지정하시면 돼요. 저희가 막 쓰고 있는 뭐 여기 뭐 엑셀, 뭐 워드, 그다음에 뭐 텍스트 뭐 그런 쪽에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폰트가. 그다음에 이 윈도우 10을 깔게 되면 기본적으로 폰트 한글 폰트 지원되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경로 찾아가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구독 한글 해놓았던 걸 다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시 다운로드 들어와서 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화질 차이에요. 화질을 어떻게 좋게 하냐. 중각이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다운로드 your video 누르시면 땡큐 딱 나오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가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폴더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비디오 툰밑 여기보다 아까 한 거하고 이거 두 번째 딱 누르면 한글로 구독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반조이드 딱 들어오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More 눌러셔서 트렌드 여기 유틴하고 최신 탑 이렇게 요셋 중에서 원하시는 거 찾아서 쓰시면 아마 이게 한번 몇백 개 있겠죠? 아마 적어도 한 1000개 정도는 아마 있겠죠? 필요한 거 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